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아, 이제 오늘 오신 분이 아사님이라고 저희 이제 댓글들 많이 다셨던 분이에요. 올해 마흔 되셨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가 10살, 3학년인데 아이를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1, 2년이라도 영어라도 좀 잡아줄 생각에 오셨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 생각하십니까? 2, 3년. 다 나왔잖아요.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인터내셔널. 구청의 인스피리어스. 근데 영어를 못하신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 사계국어 하나. 원어민 같아요. 아들아, 네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가서 학교 등록하고 그 위에 세티아 워크몰 아파트 얻어드리고 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태국도 많이 알아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물가는 좀 저렴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제가 룩다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들은 한국인들이 살만한 데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anyway 어디나 다 한국인들이 살기가 좋아. 물가가 더 저렴하고요. 몽키아라보다. 그리고 집값도 저렴하고 다음에 가성비가 좋겠죠. 다 똑같은 말이지 뭐. 그다음에 날씨 좋고 치안이 안전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우리 아사님이 평생을 이제 복싱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금메달 리스트를 위해서. 그래갖고 진짜 선수를 평생을 하신 분인데 제 복싱 미트를 좀 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내일 저희 아파트 옆에 외주부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손, 악수를 딱 해봤는데 이 손, 이게 틀려요. 손, 주먹밥이 틀려요. 여기가 쪼쪼합니다. 그래갖고 아, 저를 요즘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늘에서 왜 저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평생을 복싱하신 분한테 1포인트 레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걸 컨텐츠로 재능기부, 의료 재능기부로 한번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분이 제 영상에 좋았던 게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만류 기준이다. 모든 걸 심플하게 하는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싱도 그런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복싱 미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어차피 부키짤리 파빌리온을 갔다가 수방 쪽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대부업 하는 동생이 집이 부총이야. 그리고 그 대부업 하는 오른팔에가 부키짤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같이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합석하셔도 됩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럼 뭐 평생을 복싱하신 분인데 뭐 사람 치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복싱 샌드백 치는 게 좀 많이 못 믿어보셨나 봐. 내일 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라벨. 아우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0만원짜리예요. 이게 1리터짜리입니다. 1리터. 1리터. 이게 US 338달러.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40만원 돈이죠. 듀티프리니까는 확실히 가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통 카페나 술집에서 뭐 100만원 넘습니다. 아유, 아사님, 조니 워커 블루라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말리TV는 블루라벨을 좋아합니다. 이제 아사님이 저를 만나보시더니 너무 같은 색깔,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나이 다운 거지 뭐. 우리는 뭐 구라 모르거든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거든요. 그리고 그분같이 운동을 평생을 한 분야에 진짜 장인이지. 복싱의 장인, 좀 미용의 장인 아닙니까? 평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감이 형성되고 많은 동질감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리TV님을 만나니까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저는 전문가다 보니까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학교면 학교,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 전문가들을 컨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통역은 또 우리 아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또 다른 난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아, 최대한 베스트 프라이스로 빼드려라. 알겠냐? 딱 그러면 예 아버지. 저한테 용돈 받아 쓰는 놈인데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재능 기부를 못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야. 그럼 40만 원에 줘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도 다 시켜요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까지 얻어 놓으면은 학교 정했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도 필요 없어. 왜? 집 위
위가 집이고 아래가 학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쇼핑센터 안에 다 있어, 모든 게. 그리고 그랬다고 되잖아요. 그럼 뭐 돈이 들겠습니까? 1년에 뭐 학비 3학년이면은 한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20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쉽다. 물가가 안전, 물가가 좋고 안전하고 환경이 좋고 학비도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많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사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런 콘텐츠를 좀 찍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유,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울렁증도 없으신 거지. 왜? 떳떳하게 사셨는데 카메라 영상 출연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면은 저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대신 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영상 촬영하기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리TV였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블루랩에 오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공짜입니다. 뿌잉뿌잉. 뿌잉.